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다가오는 시즌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영입으로 현재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대 선수들인 대안 크루셉스키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영입을 성사시킬 것이며 이 두 선수에 대해서만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이적료를 소비함에 따라 엄청난 자금 러쉬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유벤투스 출신 풋볼 디렉터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을 선임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유벤투스 출신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 그리고 유벤투스 출신 선수들인 크리스티안 로메로, 대안 크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차례로 영입하면서 토트넘 핫스퍼에는 현재 엄청난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유벤투스 커넥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그렇고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그렇고 대안 크루셉스키, 로드리고 벤탄쿠르까지 사실상 모든 인원들이 성공적인 영입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 로메로, 크루셉스키, 벤탄쿠르 모두 25세 이하의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유벤투스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토트넘 핫스퍼 팀 내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크루셉스키 선수와 로메로 선수는 아직 토트넘 핫스퍼에 완전히 영입된 선수가 아닌 임대 선수라는 점인데 영입 당시만 해도 영입 비용 지출을 미룰 수 있다는 부분에서 팬들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 두 선수에 대한 이적료를 지불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축구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 핫스퍼가 이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 핫스퍼의 임대 선수들인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대한 크루셉스키의 미래에 대해 업데이트했다. 트위터의 최근 게시물에서 이탈리아의 이적 내부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토트넘 핫스퍼가 센터백과 오른쪽 윙어를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영구 이적시킬 것이며 토트넘 핫스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8천만 유로 하나 약 1,07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이어 다니엘 레비와 파비오 파라티치가 두 선수 모두 토트넘 핫스퍼의 1군 계획에 추진해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이번 시즌에 이 아르헨티나와 스웨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그 기자는 토트넘 핫스퍼는 대한 크루셉스키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영구 계약으로 영입할 것이다. 스퍼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으로 여겨지는 두 명의 선수에게 총 8천만 유로를 투자할 것이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대안 크루셉스키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다. 로메로와 크루셉스키가 각각 런던 북부 클럽으로 이적한 이후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고려하면 스퍼스가 올여름 두 선수를 영구 계약으로 상륙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은 토트넘 핫스퍼를 충분히 떠들썩하게 했을 것이다. 라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와 대안 크루셉스키 선수가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가 이 두 선수를 완전 영입할 것이라고 하며 이적료는 도합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1000억이라는 액수가 토트넘 핫스퍼에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때까지 이런 엄청난 액수를 투입한 적이 손에 꼽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는 이 액수가 분명 엄청난 부담을 줄 테지만 정말 이 선수들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브리지오 로마노의 말처럼 토트넘 핫스퍼가 돈을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액수를 지를 수 있는 토트넘이라면 앞으로의 이적 시장도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